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용문도령 박수무당 최기택입니다. 저는 법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자꾸 누군가 나한테 법사라고 해서, 근데 저는 고장을 배웠기 때문에 고장도 칩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부동산 위기, 내집 마련의 꿈, 지금이 기회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고금리 시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금리가 뛰었습니다. 진짜 상반기 때 죽을 만큼 너무너무 경기가 침체가 돼서, 근데 원래 보통 보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그 해운 다녀는 꼭 힘이 들더라고요. 꼭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행운 다녀는 좀 많이 힘이 들고, 좀 뭔지 모르게 변화가 많이 들어오고, 뭐 야당과 여당이 있듯이 쉽게 얘기하면 서로 싸워야 되고, 좌석수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월세가 유행이래요. 자,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저는 전세 얻을 바엔 차라리 집을 사겠습니다,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자, 집을 왜 사라고 하느냐?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사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금리 시대에 비싼 물가 이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비싼 물가? 아,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사 먹죠, 여러분들. 뭐 요즘 뭐 땡으로 뭐뭐 땡땡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꽂아 놓고 뭐 3,000원, 4,000원, 5,000원 팔고 나가면 커피 한 잔도 5,000원이잖아요. 왜 커피 한 잔에 5,000원은 드시면서 여러분들, 예? 왜 이자 그몇 푼은 저기 하세요? 아마 방송 보시고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이자 몇푼 아껴서, 어?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용문도령이 바라보는 시점은요, 어차피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휘발유, 뭐, 경유, 이런 것도 보면 한번 가격이 올라가긴 쉽지만 자꾸 떨어지진 않잖아요. 지금 러시아 때문에 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요즘 뭐 하나를 시켜 드리겠잖아요. 어차피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세계 경제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망설일 때가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청약을 받으시고 내가 집을 뭔가 이사를 해야 되고 더 넓혀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돈도 쓸줄 아는 사람이 돈도 벌줄 아는 거예요. 돈만 벌고 주머니에 그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은 묵은 돈, 썩은 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당들이 흔히 얘기할 때. 그래서 무당분들도 씀씀이 큰 분들 되게 많아요. 어차피 나가야 귀신돈이기 때문에, 나가야 또 오기 때문에. 자, 땅문서, 집문서, 이 부동산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흔들려요, 지금. 뭐, 이럴 때는 투자하면 안 돼. 뭐, 이럴 때는 뭐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 땅에 내년 가면은 과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또 어차피 올라갑니다. 어차피 고금리 시대가 이제 올해부터가 내가 봤을 때는 뭐 제2의 IMF다라고 말할 때, 이때가 기회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투자할 때 확실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문서운이 지금 내가 움직인다든지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 무조건 잡으세요. 그리고 전셋집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세 사기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피해자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내년 가면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온 것들이 뉴스에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셋집을 갈 바에는 차라리 잡아라. 그게 되게 좋다. 자, 부동산에게 내집 마련의 꿈, 지금의 기회다. 용문도령이 바라보는 시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밤 되세요.